오늘 날씨가 좀 많이 꾸리꾸리하고 흐린데 비는 안 오겠지. 와, 이거 비 오면 여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바로 야외에 있는데? 오늘은 여기 여리고 구석구석 볼만한 데를 쭉 여행 다니려고 합니다. 어제 갔던 사케 뽕나무부터 뭐 이래저래 마지막은 이제 시험산이라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산이 있습니다. 여기 할렌가? 라인들 붙으면 피곤한데, 이거 더러는. 지금 제가 있던 숙소가 여기 도시 외곽 한 1km 좀 넘게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여기서 제일 가격이 싸서 일로 왔는데, 숙소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 철조망 쳐져 있고, 저쪽으로 쭉 가면 요르단 국경. 한 3일 뒤면 들어 통과하니까, 이게 진짜 정보가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 여리고까지 직접 온 것도, 아, 내 자신이. 요르단은 그래도 이 서민 물가? 뭐 생활 물가 자체는 좀 싸다는데 박물관이랑 뭐 입장료 이런 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페트라 거기를 아무튼 꼭 가고 싶은 장소였는데 거기가 뭐 요르단 패스? 뭐 그런 걸로 하면 뭐 아무튼 10만 원 돈이 그냥 훌쩍 깨져버리고 그리고 그걸 또 밤에 보려면 또 몇만 원 이렇게 주고 들어가야 한다더라고요. 입장료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박물관 이런 거는 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싸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연은 좀 많이 싼 편이잖아. 정원이 되게 잘돼 있어. 잘 꾸며져 있네. 사케오가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라 해서 되게 작을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크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사케오를 보고 계십니다. 오. 이야. 뽕나무. 이게 아무튼 돌무화과나무라고 합니다. 정원도 한 바퀴 둘러보고 나가야지. 말아봐. 선인장인가 보네. 우리 어머니였으면 이 앞에서 사진 찍으셨을 텐데. 제가 이만한데 선인장이 이렇게 커? 오. 이야. 이제 여기 사케 뽕나무 다 보고 요 근처에 엘리사 선지자의 무슨 기념한 교회? 그런 게 있다 해서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썩은 물을 고친 곳 거기까지 가보려 합니다. 조금 되게 후진 장소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선지자 엘리사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이거는 그림이 사케오 그림 아니야? I'm from Korea. Yes, South Korea. South Korea. Nice to meet you. 오케이. 아까 보이던 저 유리 안에 있는 저 나무가 진짜 사케오의 뽕나무라네요? 뭐가 맞는 거야? 다음으로 갈 곳은 엘리사 선지자의 샘물. 엘리사 선지자가 썩은 물을 고쳤다는 곳인데. 근데 여기는 엘리사 선지자의 교회이긴 한데, 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는 뭐 따로 뭐가 있는 건 아니네요. 지금 선지자 엘리사의 샘물 센터로 가기 전에 저기 앞에 시험산이 보입니다. 여기 여리고에만 해도 성경에 나오는 역사, 그 장소들이 네 군데나 있어요. 사케오의 뽕나무,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여리고 성, 그리고 시험산. 팔레스타인 말로는 여기 여리고, 그리고 아무튼 팔레스타인 지역은 홀리랜드라고 합니다. 홀리랜드. 케이블카 타는 곳 바로 앞에 아인 술탄 스프링이라고 이쪽이 엘리사 선지자의 샘물입니다. 여기서 어떤 썩은 물이 흘러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썩은 물 지금도 영 냄새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폼은 되게 작은데 인터넷에서 본 사진은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정원 같은 게 그냥 끝인 것 같고 직원분이 엘리사의 샘물 하면 유명한 사진을 보여주니까 일단 안내는 해준다는데. Yes? And right hand. Yeah? 아, there? Yeah. The oldest city of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제리코. 여기가 텔 여리고인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아서 마지막 날에 나팔을 잡고 함성을 지르니까 이 성이 빠라락 무너졌다는 거지. 아무튼 그 터가 여긴데 여기를 들어가 봅니다. 텔에스술탄. 이게 구글맵이랑 뭐 이름들이 다 틀려요. 이름들이 다 텔텔텔텔텔. 여기가 만년된 도시예요. 지금은 물론 밖에 있는 저쪽이 이제 도시지만 여기가 아무튼 엄청 오래된 고대 도시였습니다. 2700년, 2300년 전에, 지금부터 하면 한 4000년 전이죠. AD 750년, 지금부터 한 1300년 전부터, 지금부터 만년 전이네. 여기도 그냥 보면 구덩이지만 자세하게 딱 보면 저기 층층별로 벽돌들이 보여요. 지금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오면 이쪽이 시험산 유대강야, 그리고 여기가 여리고성, 저기 반대편에 보이는 저쪽이 요단입니다. 여리고성에만 딱 와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보이는데 저기 시험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다 보일까. 바라봐! How can I go to there? Temperature mountain? Street? And then, where there's a dog. Dog? Dog, dog. Dog? Bug, bug. Many dog. I don't want it dangerous. You I don't want. You won't go, you know, running or... Running? This is the problem. Problem? Yeah, problem. 야, 목자랑 양들. 야, 그래도 잘 왔네. 저희가 케이블카 도착한 데고 여기가 시험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안녕? 안녕? 헬로 마라바. 예스. 야, 이 시험산 산길을 따라서 걷는 풍경은 진짜 엄청나다. 지금 이렇게 길을 쭉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이 나옵니다. 이 산 크기가 생각보다 커요. 지금 사람이 중간에 잡았던데 거의 다 왔다 싶었는데 좀 더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험산이 어떤 곳이냐면 저쪽 산에 물줄기를 따라서 요단강이 있는데 기독교인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여기 무슬림 지역에 무슬림을 믿는 이 바글바글한 무슬림들의 도시에서 있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험산이라는 것도 실제 명칭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험을 받았다 해서 템퍼처 마운틴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다 역사입니다. 역사. 2000년 전 그리고 만년 전에 다 있었던 이쪽 중동에서 일어난 여기가 예수님이 기도했던 곳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원처럼 이렇게 돼 있나 보네. 알아봐. 이 안에는 모자도 벗어야 되고 촬영도 안 된다 해서 일단 뭐 촬영은 못하고 눈으로만 담고 왔는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오네. 이스라엘인들은 여기 올 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가를 숨긴대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아랍어도 할 줄 알거든. 안에 쩍 보고 왔는데 뭔가 왜 아쉽지? 아쉬워도 이제 문 닫을 시간 됐다고 관리인분이 딱 기다리고 계시네. Thank you very much. 여리고의 시험산을 마지막으로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 합니다. 이제 숙소까지 저기 멀리 있는 저 숙소까지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재밌는 일도 많겠지만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여기는 여리고 완리도 호스텔,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입니다. 앞에 쭉 시험산 전경이 보이고 그리고 저 반대편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아, 양? 비둘기 똥봐. 아니, 완리드가 잠다고 고생하네.
생각해 갈 수 있어.